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엑스페론 골프공을 이제 샀어. 근데 초보자니까 자꾸 이렇게 잊어먹으니까 로스트볼도 같이 가져가는데 네. 얘는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드라이버는 로스트볼을 치고 네. 그린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마크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곧볼은 오른쪽 주머니 집어넣고 옛볼을 꺼내주고 올려놔도 돼요? 그건 페널티예요. 볼은 네네 네. 제가 프로님한테 한번 확인하려고 살짝 바꿨는데 살짝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밸런스 볼이니까 네. 아끼려고 네. 퍼트할 때만 쓰려고 요거 잊어먹으면 아깝잖아. 그렇죠. 그럼 안 되는구나. 네네. 이제 오구 플레이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저도 시합 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시합 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네. 볼 쓰는 사용하는 부분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럼 이제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볼이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전지훈련 가서 거기 아마추어 시합이나 이런 부분 나갔을 때 예전 이제 프로 되기 전에 이제 아마추어 시합 나갔을 때 그때 그런 경우도 있었었어요. 볼 자체 부분이 다른 선수가 제 볼을 그냥 비슷하니까 이제 모르고 확인 안 하고 어, 안 되죠. 확인 안 그렇죠.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선수한테는 페널티가 부과가 되고요. 예, 예. 그 제 볼은 다시 제가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놓고 다시 놓고. 플레이가 하면 되고요. 그럼 그 선수는 자기 볼 있는데요. 다시 거기서 플레이를 하면은 문제는 없고요. 그럼 남의 볼 치면 페널티 몇 타 먹습니까? 투 페널티로 알고 있어요. 네. 어, 그렇구나.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자기 내 볼 쳤다고. 그럼요. 항상 네. 자기 볼 확인하고 치시는 게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볼 내가 알고 쳤나 모르고 쳤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에티켓이고 룰이고 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떠나가지고 그죠. 그렇죠. 확인을 안 하는 그런 부주의? 아,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주머니 놓고 여기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안 되죠. 뭐 요즘에 볼은 이렇게 번호가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번호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네 개 박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분이서 나눠 하시면은 똑같은 걸 쓰셔도 번호가 다르니까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예. 2번 쓰시죠? 전 3번. 아니, 아 우리 여기서 3번에서 꺼냈으니까. 3번에서 꺼내가지고. 네네네네네. 1번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카트에 네임펜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자기 볼을 이쁘게 표시를 하는 것도 그것만큼 더 확실한 건 없으시니까. 그렇죠. 내 볼은 내가 좀 표시를 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좋습니다. 아, 저희가 나중에 또 레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님한테 직접 타수를 줄이는 방법은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룰을 몰라서 페널티를 먹는다든가 이래서 막 타수가 막 늘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 딱 했는데 칠라 그러는데 뒤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놓고 쳤거든요. 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페널티가 되는데 뭐 만약에 빈 스윙 하시는데 나무가 걸리셔서 예, 예. 그 나무를 꺾어서 부러뜨리거나 하는 것도 라이 개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페널티가 부과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나무를 조금 이제 걸려서 불편하셔서 공을 네. 옮긴 거 자체는 예.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언플레이볼을 선언하고 더 좋은 자리로 이제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공을 옮기는 거, 만지는 거 자체가 그린을 제외해서는 웬만하면은 안 만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카트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을 구제를 받아서 이제 드롭을 해야 되는 그때 제외하고는 원래는 공을 건드리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카트길은 괜찮아요? 카트길에서는 왜냐하면 공이 구제가 되거든요. 인위적인 예. 그렇죠. 장애물. 선수 보호 차원에서. 자연이 아니라 네. 인위적인 장애물에서. 그렇죠. 네네. 나무는 안 되는 거구나. 네. 아, 그럼요. 네. 나무 만약에 공이 나뭇가지 위에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치웠는데 공이 굴러요. 예. 그것도 페널티. 아, 네. 그렇다는 거구나. 아무도 안 봤으면. 아무도 안 봤으면 양심적이지 못한 거죠. 네. 내가 양심적이지 못하네. 네. 네. 보통 기본적으로 뭐 라이 개선이 되거나 그러면 네. 뭐 투볼타이기는 한데 네. 대부분은 우리가 드롭이랑 연결된 것 같은 경우는 클럽 내에서 클럽의 그 길이 내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볼타. 에, 네. 특히 많이 하시는 곳이 이제 벙커랑 네. 아무래도 이제 해저드 예. 옆으로 갔을 때 그렇죠.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옆에 해저드 쪽에서 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해저드에 물에 퐁당 들어갔어요. 이제 물에 퐁당 들어갔으면 따로 해저드 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 경우에는 네. 어디다 놓고 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해저드 티 같은 경우에는요. 네.
경기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네. 시합 때는 해저드 빠진 최종 지점에서 두 클럽 거기에 드롭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사실상 맞죠. 빠진 지점에서 두 클럽이면 코코아 물가겠네 물가. 그렇죠. 물가에서 조금은 두 클럽 채 두 개만큼 채 두 개 거리니까 네, 나와서 에이, 이제 실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빠진 게 애매하잖아요. 네. 여기 빠지는데 저기 빠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터 해저드 같은 예. 경우에는 세 가지 드롭 방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클럽, 그다음에 후방, 네. 그다음에 원래 쳤던 워터 해저드 빠졌을 때 쳤던 그 샷 지점. 그 세 군데에서 이제 드롭을 하고 있어요. 좋죠. 선택이 세 개가 있어요. 네. 뒤에서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 예. 근데 후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진은 하시는데. 후진은 안 해요. 전진. 네. 그거 아세요? 클럽으로 우리 프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 예. 두 클럽, 뭐 네. 원 클럽 재는데 그 클럽을요 이렇게 재지 않고 예. 이렇게 재가지고 한 발자국 앞으로 가가지고 드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 클럽이니까. 그렇죠. 고 10cm 더 간다고. 네. 네. 네, 그렇게 또 하기는 저 티업할 때도 네. 바짝 붙여서 하는데 먼저 네. 바짝 붙여셨다고 생각해도 항상 배꼽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배꼽 네. 맞아요, 배꼽. 배꼽이 무슨 얘기예요? 배꼽 나오는 게 무슨 얘기? 스타트 티에 이제 티 마커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마커 사이의 가상 선 그렇죠. 안에서 치는 게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아, 치고 난 그게 배꼽이... 살짝 아니, 나오는 아니, 경우가 그게 아니고 꼭 배꼽 참외꽃 튀어 나온 것처럼 나왔다고 해서 배꼽이라고. 아. 티를 꽂을 때. 네. 그 보이지 않는 그 이쪽과 이쪽의 경계선 네. 여기 안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놓고 치는 거죠. 네. 앞쪽에다가 배꼽 나왔다고. 원래 발도 나오면 되는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상관없죠. 발은 상관이 볼만 안에 있으면 상관없죠.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저는 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막 혼나가지고 아 오늘 제대로 배웠네. 발 나가도 되려고. 상관없어요. 볼만 안 나가죠. 그리고 또 물어보시고 이제 벙커샷 모래에 있을 때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바뀌었다고 룰이 예전에는 모래 젖어 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대도 된다. 바뀌었다 룰이. 아니요. 벙커샷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래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체각 모래를 다인다는 그 자체가요. 네. 조금 더 나이 개선하는 네. 데 좀 개선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미리 살짝 올리면서 파면서 이제 더 치기가 편하니까. 됐구나. 그렇죠. 그거는 나이 바뀌었어. 개선이니까. 네, 야, 네, 바뀌었어, 네. 바뀌었어. 이제 대도 돼. 그러고 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골프장마다의 특징이, 지형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상황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로컬 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가 우선은 준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네. 국제 룰을 좀 알고 계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네네네. 국제 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알고 적용해 보는 거랑, 네. 너무 이거 로컬 룰이니까 빼고 쳐도 돼. 막 벌타 없어. 이래 버리면 정말 정작 내가 비즈니스 중요한 골프를 할 때 그분의 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네. 하면 거기서 엄청 많은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네.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